그래, 나는 그게 지금도 그렇고, 그 생각은 일종의 내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 예전부터. 젊어서부터도, 그것이 이 세상 살림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지 맘대로 온거 아니잖아요. 뭔가 끌려왔든지 밀려왔든지 왔단 말이야. 그걸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본 뒤에 얘기지만은 그게 뭔 업이니 그렇잖아. 세상 사람은 운명이니 하는 얘기들.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어서 내 길을 닦아놓은 것이 내 업이잖아.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은 그게 빚이라. 내 행위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말을 안 쓰고 빚이라 그러냐면, 내가 갚아야 될 것. 왜 내가 갚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최고의 내 목표점은 부처님이 되는 건데,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라.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장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서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장애 없이 일이 되는 일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모두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때로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작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언덕 같은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자기 삶의 자기의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장애 없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는 빚이 없다는 얘기고, 빚이 없음으로써 내가 자유롭다는 얘기라. 그게 보통 사람들이 내일의 설계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현실에 부딪혀서 일을 시작하는데, 설계가 완벽함에도 일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냐? 내가 현실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내 생각과 내 직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나는 그게 열의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나머지 열의 아홉 정도는 내가 모르는 모든 것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것이 부처님법에도 맞는 얘기요. 내가 모르는 열의 아홉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빚이라. 그래서 내가 완벽하리만큼 세워진 설계가 열의 하나 정도이기에 나머지 열의 아홉 정도의 장애가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오늘부터의 내 삶을, 정해진 목표는 알겠으나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 없이 가기 위해서는 그 숨겨진 열의 아홉 정도의 장애를 제거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갚아야 될 빚으로 볼 때, 그 빚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어른들의 말씀에 빌려서 써먹고 있는 복덕이라고, 복덕. 공덕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틈만 나면 기회 있는 대로 복덕을 지어야 된다. 그이 세상에 최고의 행운하는 복덕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어떤 지혜종자가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복덕 많은 사람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지혜의 판단 하에 하루하루 공덕을 쌓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감춰진 열의 아홉이라는 그 빚을 갚아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빚이 갚아지겠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빚 갚는 일로 이렇게 종을 삼아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없어져. 그때는 이제는 빚이 점점 얇아지는구나. 아, 그동안에 이 복덕이 이 빚을 많이 갚아갔구나. 이렇게 알면 돼.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빚 갚는 일 종을 삼자 그런 것이지. 네.